일단은 그 배춧잎 투표지의 공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왜 갑자기 배경하는 걸로 생각을 바뀌었느냐, 이 부분인데요. 일단은 영등포 을 그, 어, 이제, 저, 재검표랑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영등포 을의 재검표 현장에서 투표지 봉인을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지가 담긴 전체 이제 투표지가 담긴 전체 함들의 이를 보관하는 창고에 이제 봉인을 훼손했다는 거죠. 거기 이제 이것은 그 그냥 그 기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봉인을 이제 한 다음에 사진 촬영한 거하고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이제 원고가 열어야 사진 되는가? 찍는 거죠? 원고가. 박용찬 후보. 예, 원고가 원고가 확인한 봉인할 때 사진 사진 찍은 찍은 거 거예요. 하고. 계속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뭐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걸 열어야 되는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끼리도 약간 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원고도 이제 열기를 원했던 부분이 있고요. 열면 또 많이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열지 말고 이 봉인이 잘못된 그 상태 그대로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이거는 이제 증거가 훼손됐다고 해서 그 검찰에 이제 고소를 해야 되냐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봉인이 훼손된 그 창고와 안에 있는 투표지 전체를 선관위의 위조의 증거로서 검찰에서 수사를 할수 있는 수사의 증거로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뭐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관내 사전에 전체 바꿔치기를 성공했고요. 그 안에서 불량 투표지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감안을 하더라도 결국은 선관위와 대법원은 문제가 있는 투표지를 숫자 줄이는 게 성공한 겁니다. 이 숫자를 뭐 30표, 40표, 총몇 표인지 모르겠는데 수만 표가 다 위조인데 그거를 단 몇십 장의 투표지를 다음에 감정하면 되는 것으로 미루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미루는 데 성공했다는 것은 그중에 단한 장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또 이제 전체 위조가 될 수, 그 무효가 될수 있지 않느냐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뒤에 감정 목적물로 미루어 놨던 그 투표용지들 몇장 되지도 않죠.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는 다행히 뭐 이제 몇백 장 됩니다만 여기 이제 몇십 장 되는 그 투표용지가 몽창 이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인지를 훼손하고 바꿔치기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영등포을 사례를 봤을 때 눈치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눈치채도 항의하는 사람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감정 목적으로 뒤로 미뤄서 미룬 다음에 이 미뤄진 걸 바꿔치기해도 괜찮구나. 어떤 이제 이런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에 더 이제 약간 일찍 발표한 그런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배춧잎 투표지의 위조 및 바꿔치기를 완료했다. 자, 그러면은 이 투표지는 봉인을 아예 애초부터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봉인이 애초에 안 했든지 아니면 훼손해서 줄 때는 봉인이 아예 전혀 테이프도 안돼 있는 그 상태로 공개됐으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결국은 재검표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 감정 목적물로 많이 대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그 투표지는 전체가 다 선관위가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럼 선관위가 무슨 짓을 하겠죠? 그건 알수 저절하게. 없습니다. 우리는 알수 없죠. 그렇지만 다시 이 투표지를 우리가 볼 일은 없을 겁니다. 그대로 볼 수는 없겠죠. 위조한 걸또 다시 위조된 걸볼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시는 볼수 없을 겁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진행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결국 남은 거 뭐냐? 몇십 장의 감정 대상물로 정신 그그어그 보관이 되고 있는 이 투표 용지들인데요. 자, 이게 배춧잎 투표 하나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배춧잎 투표지 하나만 봐도 이건 가짜로 만들었는데 다른 뭐 일장기 투표지 뭐 모르겠습니다. 당일 거는 안 건드렸을 수도 있는데 전체 어그 인쇄로 된 투표용지는 싹 바꿔치기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이건 이제 향후 조치는 다음에 다음에 마지막에 하시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근데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페이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향후 조치로는 대법원에 보관하는 증거는 위조의 위험이 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이 대법원을 못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도 안타깝게도 위조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3명 이상 서명하고 날인까지 해야 된다. 사인도 해야 되고요. 예, 날인 도장도 찍어야 되고 상세 촬영 다한 다음에 CCTV까지 설치해야 된다. 대법원 안에도
대법원 안에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안타까운 대법원을 자, 말씀 조금 더 하게 되면은 오늘 직접 그 이제 네. 증거를 대법원으로서 받은 분 말씀에 의하면은 전혀 그런 그 봉인은 안 돼 있는 봉인이 해제된 상태로 그런 법원 사무관이 갖고 왔다고 그렇게 하고 법원 사무관이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봉인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조인 시각에서 보면은 봉인이 해제된 증거물은 감정 목적물은 감정 목적물로서의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가치가 없다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감정 목적물이란 것은 법조인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그것은 누가 들어가서 다 손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조슈아님이 말씀하신 영등포울 재검표장 투표제 봉인 훼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관내 사전투표의 결과는 이례적으로 정상이었고 관내 사전투표는 이례적으로 비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가 그럼 이례적으로 정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2차 통과례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투표함이라는 것은 안심할 수가 없고 전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는 것이 대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증거물도 손을 댔고 그 다음에 지방법원에 있는 투표함도 다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영등포울 재검표장에서 그 소위 투표함 보관 문고리 부분에 그런 이 소위 봉인지가 훼손되거나 인멸된 것은 딴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 마지막에 사진을 찍었던 원고의 후보인 박용찬 후보가 사진 기억에 의하지 않고 사진에 의해서 비교해가지고 아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완전히 그 법원이란 조직이 완전히 내가 볼 때는 그냥 선관위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한 그런 전초기지 정도가 된 겁니다. 후방기지나 전초기지가. 다시 미대A님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지금 그 배추입 투표지를 공개를 이렇게 그 결국은, 뭐 두 달이 걸렸지만,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 게, 원고에게 그 증거물을 주지 않는, 증거물을 주지 않는 그런 재판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원고에게 증거물도 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원고 기각 판결을 했다. 그러면 이런 미친 판결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개는 해야 되는데 결국은 공개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 6.28 재검표 현장에서 사진사가 이렇게 찍었습니다. 안 찍었으면 몰라요. 찍었기 때문에 그 사진 증거가 이미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이 사진 증거를 뭐 불태웠다든지 뭐 지웠다든지 이것은 변명거리가 됩니다. 변명거리가 될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짓거리를 가령 이제 뭐 어떤 부정선거를 하면 아예 그냥 그 투표지를 아예 그냥 다 태워버려가지고 그냥 증거부를 없애서 그냥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도 하지만 이런 짓거리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모면을 하고 싶다. 일단 가짜 표를 다시 프린트해서라도 뭔가 모면하고 싶다. 이게 대법원의 자세라고 한다면 이 대법원은 이제 곧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대법원은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그냥 모르는 시민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아니 뻔히 있는 사진 찍어놓은 사진을 제공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그냥 자기 바인드에 집어넣었던 것을 봉인도 하지 않고 그것을 다 제공한다. 이것은 그 상상할 수 없는 짓이죠. 상상할 수 없는 짓이고, 예, 특히 뻔히 자신들이 찍은 사진을 그냥 증거물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주면 될 텐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우선 그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의문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이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법원 전속 사진사가 찍은 사진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찍지 않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감정 목적물로 넘기면은 정상적인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일부 변호사님의 기대와 달리 완전히 그냥 저렇게 저 사람들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난 거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조슈아님이 그런 시각을 계속 가져온 거죠.
저한테 자주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제가 할수 있는 어떤 뭐 특별한 생각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아니 지금 그 선관위가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획책했을 리가 있겠느냐?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중앙선관위는 못 믿겠다. 그런데 대법원은 믿을 수 있다. 이거는 좀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다. 이거 국민들이 다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이 모든 이 법을 수호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대법원이 그럴 리가 있겠느냐? 대법원은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그 아무래도 이법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서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공정하게 모든 것이 처리될 것이다 라는 재판, 그 판사 그리고 대법관인 모든 것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그 대전제 하에서 하여튼 모든 것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가 싸우는 거고요. 변호사가 싸우는 거고요.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든 감옥을 보내야 되는 거고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데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구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전제가 무너질 것이라고는 변호사님들도 상상을 못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마음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누구를 믿을 수 있는 세상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도 믿기 어렵고, 그러니까 조슈아님 말씀 선관위도 중에서 믿기 어렵고 예그 말이 좀 끊기네요. 어디가 좀 끊어지는데요. 옮겨 지금 예 말씀하시죠. 네. 조슈아님이 말씀한 것처럼 대법원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증거를 제공하지 않고 반칙을 행하는 것이 그러면 선거 부정을 덮을 수 있는 길이냐라고 생각할 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대법원이 반칙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몹쓸 짓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선거 범죄가 더 여실하게 드러난다. 반대로 예, 지금 대법원이 무슨 이렇게 증거물을 훼손해서 오히려 증거물을 아예 그냥 불태워버려서 그래서 이 선거 무효 사건이 미제로 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대법원이 이렇게 불태우고 이렇게 범죄가 확정이 되면 오히려 더 선거 범죄는 더 확정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더 돕는 거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디어 A님 말씀처럼 그건 상당히 설득력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은폐를 위해 가지고 은폐를 시도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이제 죄가 중첩돼 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 이번 같은 경우도 아주 전형적인 경우인데 대법원이 직접 배추잎 투표지를 위조한 부분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대법관이나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건데 배추잎 투표지를 공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미디어A님은 아주 유력한 것이 조재현 대법관이 법조계의 관행을 미뤄볼 때 도저히 마지막까지 공개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증거를 주지 않고 원고 측에 증거를 주지 않고 어떻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냐 이런 견해를 제공했는데 이제 지금 조슈아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영등포의 재검표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보관돼 있던 관내 사전투표를 완전히 갈아치워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아 이제는 대부분 준비가 끝났다. 그래서 오더를 줄 수도 있었겠죠. 대부분의 선관위가 지금은 공개도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8월 30일 날 연락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등사 촬영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하거든요. 8월 30일 날. 변호사들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하거든요. 저도 저 양반들이 끝까지 뭉개다가 바로 검정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왔기 때문에 지금 조슈아님이 주장하는 그런 가설, 표 갈아치기, 2차 통과리, 2차 통과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거든요. 방송 나가고 난 밑에 2차 통과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리정돈을 하고, 그다음 조슈아님, 다음번에 이제 다음 재검표가 이루어질 때는 정말 지금 조슈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명 이상의 서명을 날인해가지고 봉인 상태를 좀더 원고 측에서도 조금 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 이제는 대법관이든 대법원이든지 모든 것에 대한 신뢰가 다 사기꾼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기꾼처럼 행동을 했고, 대법관이 위조를 만들었으니까 증거물을 위조를 만드니까 그게 사기꾼이죠. 뭐 딴 게 있습니까? 양아치보다도 훨씬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재검표를 응하는 원고 측 변호인단도 일체 인간이라고 믿지 말고 짐승과 함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사인을 하란 말이죠. 봉인을 했을 때 그냥 봉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 당시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문수정 변호사가 사진을 사진 조금만 있어봐. 문수정 변호사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봉인이 이미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봉인이 왜 해제됐냐 이야기죠. 이동환 변호사가 그 9월 1일 날 갔을 때는 봉인이 왜 해제됐냐. 그럼 당연히 법적으로는 봉인 해제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고하고 피고가 참석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대법관이란 것들이 정말 내가 볼 때는 한심한 놈들인 거죠. 한마디로. 예.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냥 정상이면 어떻게 이 나라에 살겠냐 이야기죠. 그 자, 조슈아님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시려고 했죠. 네, 예. 네. 아니 미대위님 지금 얘기 먼저 미대위님 말씀하시죠. 네. 아, 일단은 지금 그 와이파이가 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예. 안 끊길 것 같습니다. 네. 네. 87년도에 그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그냥 한 사건으로 묻힐 뻔했습니다. 그냥 묻힐 뻔했는데 그 뭐 과실치사 정도로 묻힐 뻔했는데 이 당시 강민창 예, 내무부 치안본부장 그리고 박채원 치안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냉수 몇 컵 마신 후 신문을 시작했고요. 친구 소재를 묻는 중에 책상을 이렇게 탁 쳤는데 반대편에 있던 박종철 군이 억 소리하면서 쓰러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상만 딱 쳤는데 젊은 20대 청년이 갑자기 반대편에 앉아있던 청년이 억 하고 쓰러졌다.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그 발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온 국민이 분노에 치를 떨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법원이 당연히 자신들이 찍은 사진을 제공하면 될 일을 그걸 자신들이 이렇게 앱선 프린트 뭐 이걸 그대로 재현을 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속이기 위해서 만약에 포토샵으로 기술자를 이용해서 아예 프린트를 해왔다. 그것을 증거물을 위조해왔다. 이것이 밝혀지면 이 자들은 예,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오히려 더 국민의 분노를 더 자극하는 그러니까. 것이고 예, 이게 결정적으로 이 선거 범죄를 밝히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정선거 뭐 내가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이 대법관이 주도해가지고 증거를 위조해서 제공했다. 이거는 뭐 내가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아니 이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조슈아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실물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이제 그 열람당사 신청을 한 거죠. 해가지고 이걸 받았을 때 상태를 그대로 찍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 대법관은 봉인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대법관 옆에 있는 이제 그 연구관인가 조사관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봉인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 봉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 꺼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배추뉴 투표지를 어쨌든 절대 뭐 못 찍게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봉인을 안 했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변호사 두 분한테 물어봤는데 두 분 다 직접 봉인을 하는 작업을 직접 보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봉인을 아예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들고 갔다 이대로 들고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봉인을 했다고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현장에 가져온 이 그 봉투에는 봉인이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테이프도 안 붙여 있었다.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열릴 수 있는 이 상태로 가져왔다는 것을 그대로이지 지금 사진을 촬영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조슈아님 법조인 시각에서 상당히 조슈아님 네. 법조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게 그 천대엽 대법관이 직무유기권에 해당한답니다. 증거 목적물을 봉인하는 네. 것을 소홀히 한 것은 굉장히 큰 범죄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열람등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했다는 겁니다. 근데 미뤄왔다는 거죠.
왜 미뤄왔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공개를 해서 마음껏 자유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근데 어떤 시점 이후는 되고 어떤 시점 이전에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람등사 신천이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었으면 왜 굳이 재검표 현장에서는 길을 쓰고 이걸 못하게 했는가. 물론 처음에는 찍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사실. 저도 확인했으니까. 저도 사진 찍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투표지가 점점 나오다 보니까 찍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 찍어라. 그 다음에는 테이블당 한 명으로 지정해서 변호사들만 찍어라. 그 다음에는 안 된다. 변호사 한 명만 지정해서 찍어라. 문수정 변호사 한 명만 찍어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다음에는 찍을 때 내 허락을 꼭 받아라. 그 허락을 해줍니까? 허락도 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찍기 어렵게 만들었다. 거의 나중에는 불가능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진 찍는 게 허가가 됐으면 배춧잎도 찍게 해줘야죠. 결국은 뒤로 갈수록 심각한 표들이 나올 때는 거의 촬영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연수구에서는 심각한 사진은 다 찍는 게 불가능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럼 양산을에서는 다 불가능했고. 에서는 촬영 금지다. 지금 앞으로 그렇죠. 대법원이나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대법원이나 중앙선관위는 점점 더 무리수죠, 무리수. 아주 무리수가 계속 등장할 거고요.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점점 자극을 해서 그냥 폭발시킬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무리수는 이 대법원과 중앙선관위의 무리수는 결국은 이 선거 범죄를 오히려 드러내는 촉매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혜주나 아니면은 이 천대엽이나 아니면은 조재현과 같은 분들이 땅하고 많이 유리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 사는지 지금 민심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자기 세계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씩 밝혀지면서 사람들의 그 분노 수위 그 게이지란 것이 엄청나게 폭발 직전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너무나 파렴치범보다 더 못하니까. 그러니까 은폐 공작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계속 이런 실수가 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거든요. 조시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위조된 이걸 이제 촬영이 불가능할 때와 촬영이 가능할 때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준비가 완료가 됐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껏 이게 이렇게 마음껏 찍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으면 재검표장에서도 마음껏 찍을 수 있었어야 됩니다. 왜 못 찍게 했느냐? 다 나중에 감정을 할 건데 굳이 이렇게 열심히 찍어야 되느냐?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자, 핵심이지. 그러면은 이제 감정의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감정을 하는 단계에서 지금 감정을 딱 시작을 했는데 그럼 그때부터 찍는다. 이러면 또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만 감정을 시작한 게 아니죠, 지금. 감정을 시작한 게 아니라 감정을 할 준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감정을 하면은 위조라는 게 드러나는데 감정을 할 준비, 즉 위조라는 것이 들키지 않을 준비가 끝났다. 그러니까 마음껏 사진을 찍어라라고 해서 열람 등사 신청을 받아준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동환 변호사 이야기는 조슈아지 이동환 변호사 이야기는 이미 봉인 해제가 된 그런 증거물은 감정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해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조슈아님이 아주 정확하게 전국을 찔러는 이야기를 했네요. 감정을 받을 모든 준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마쳤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번에 배춧잎 투표지 위조건과 마찬가지로 감정물 전체에 대한 부분을 다 조작 완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개수를 왜 줄이냐. 조작이 좀 쉬우려면 개수를 줄여놔야 되니까. 개수가 많으면 조작하기 너무 힘드니까. 미대위원님 말씀 좀 해보시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중앙선관위 그리고 대법원 공무원 중에 혹시나 우리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위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고. 자, 그런데 억울해하실 거 없어요. 전혀 억울해하실 것이 없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증명할 사진이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찍은 정확하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원고에게 그냥 다른 사람한테 줄 필요도 없고 원고에게 주면 됩니다.
원고에 대주면 아, 다 오해가 만약에 그게 오해라고 한다면 다 해소가 됩니다. 아, 그런데 이 대법원과 중앙선관위는 절대 이 사진을 제공 못할 겁니다. 아마 사진을 제공하는 순간 이미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 대법원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시민들이 있다면 억울해하지 말고 그 찍었던 현장 사진을 제공하라 이거죠. 그때 DSLR 카메라로 여 직원이 이렇게 열심히 찍었으면 그 사진을 제공하면 아무런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달간이나 열람 등산을 금지시키고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9월 1일이 됐어요. 그때서야 열람을 안껏 촬영해라. 예, 누굴 속이려고 이럽니까? 미디어인님 보시죠. 예. 그러니까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계속해서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선관위가. 마찬가지로 6월 28일 인천 연수에 DSLR 뭐 카메라를 가지고 고속 카메라를 가지고 찍었던 그 사진 원본을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행하는 아주 그냥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두 개가 똑같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사진 원본을 안 주려고 하는 거나 삭제해버린 거나 아니 저 투표지 이미지 삭제한 거나 대부분이 사진 원본 삭제한 거나 어쩌면 당신들 이럴 수가 있냐 배운 놈들이 세상에 너가 앞으로 감방 가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이거는 참. 저는 대법원이 보이스피싱범 같다 아주 그냥 그 얕은 그 기술 가지고 국민을 속이려 드는 보이스피싱범 같다 예전에 그 코미디 개콘의 뭐 황해인가요 예. 예, 우리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하던 그 국민들이 당황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그 조작이 너무나 일천해서 너무나 그 그냥 조작 기술이 허술해서 눈에 보인다는 거죠. 눈에 보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미디어님 미디어님 네. 보시죠. 어떻게 이런 거를 그냥 저 등사 촬영을 허용했을까? 아니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을 개나 돼지로 안 보는 이상 어떻게 이렇게 유치하고 거친 거를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아 이게 배춧잎 투표지입니다. 야 정말 이 사람들 하나는 국민 수준을 너무 낮게 본 죄고 하나는 너무나 자기 중심으로 본 죄고 조슈아